어제 대구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감염병 예방법 및 행정조사 기본법에 의거 대구시 공무원, 경찰, 역학조사관 등 2개반 100여 명으로 구성된 조사반을 투입하여 오전 10시부터 오후 21시 30분까지 11시간 30분 동안 신천지 대구교회와 다대오 집화장을 비롯한 간부 사택 4개소에 대한 행정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컴퓨터, 노트북 49건과 교적부, 재정회계장부 등총 41종 180건을 영치하여 현재 관계기관과 부서에서 합동 분석 중에 있습니다. 자료 분석이 완료되는 대로 조사 결과를 알려드리고 그에 따른 조치사항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천지 창립일인 내일 교인들의 모임이나 집회 시도가 없는지 경찰과 협조하에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만약 모임과 집회를 금지하도록 한 행정명령을 어길 시에는 법에 따라 엄벌 조치하겠습니다. 확진 환자 발생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13일 오늘 오전 0시 현재 대구시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전일 오전 0시 대비 61명이 증가한 총 5,928명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발생한 확진자 중 신천지 관련자가 9명이며 일반 시민은 52명입니다. 신천지 교인들에 대한 진단 검사가 마무리된 시점에서도 계속해서 신천지 교인들 중에서 확진 환자가 발생했다는 보고를 드리는 것은 각 진단 검사 이후 검사 결과가 대구시로 통보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아마 내일이나 그 다음 날까지도 극소수이긴 하지만 신천지 교인 중에서 확진 환자는 계속 나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제부터는 대구를 비롯 전국에서 일일 확진 환자 증가보다 격리 해제자 증가가 더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대구구치소에서 교관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어 3월 10일부터 질병 즉각 대응팀이 투입되어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조리원 4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북구 소재 K마디 병원에서 직원 7명, 환자 9명, 직원 가족 2명 등 18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나고 피해를 수습하고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특단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고 특별재난 지역 선포를 하루빨리 해주실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또한 일용직 근로자, 식당 종업원, 택시 기사 등 32만 가구에 대한 취약계층 긴급 생계자금 4,992억 원과 음식점, 관광업, 도소매업 등 휴폐업으로 생존 위기에 직면한 생활 밀착형 자영업 18만 개 업소에 대한 긴급 생존 자금 5,404억 원과 중소상공인 회생을 위한 금융 지원과 696억 원의 이자 지원 등을 요청하였습니다. 한시가 급한 절박한 상황에서 긴급 생계 자금과 생존 자금이 조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정부와 여야 정치권의 결단과 배려를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 제 브리핑을 마치고 김신우 교수님께서 브리핑하십니다.